안녕하세요. 경기 실버 방송의 김수 강사입니다. 자, 어르신들 명절 잘 보내셨죠? 자,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부모님 댁은 가지 못하고 큰 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또 뇌를 젊어지게 건강하게 해지는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주먹 그리고 가위. 다시 한번 주먹 따로 하겠습니다. 보자기 따로 합니다. 주먹 가위 보자기 짝. 다시 한번 주먹 가위 보자기 짝. 자, 손은 많이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뇌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손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먹 가위부는 잘 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주먹 가위부를 해서 이긴 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기면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자, 똑같이 내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이거를 주먹 가위부를 내 마음대로 해서 이기면 올라갑니다. 자, 지면 제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이 내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주먹 가위부를 자연스럽게 하시다가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퐁당퐁당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 퐁당퐁당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모라 퍼져라. 멀리 멀리 기본적인 노래는 너무 잘 하시는데 손운동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내 맘대로 주먹 가위보를 냈지만 이긴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노래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양 다리까지 운동을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또 뇌가 행복해집니다. 자, 뇌가 말함으로써 손운동을 함으로써 뇌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건강해집니다.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자유롭게 합니다.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와우, 잘하십니다.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네, 너무 잘하셨어요. 혹시라도 저녁 이 시간에 어머님이 옆에 계십니까? 우리 같이 손자들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자,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를 함께 부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손운동이 또 있습니다. 손운동을 다 같이 양손을 착 펴주세요. 자, 손에서 좋은 기운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었다가 열아홉 거꾸로 한번 오겠습니다. 자, 네 운동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멈춰주세요. 이제는 MBC 방송국, KBS 방송국이 아니고 경기 실버 방송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로 거꾸로 한번 오겠습니다. 열, 아홉 해서 천천히 오겠습니다. 시작!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네, 셋, 둘, 하나. 와, 기본적인 건데도 잘 되십니까?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양손을 쫙 펴서 먼저 오른손을 엄지를 접어주세요.
적으셨습니까? 네. 자, 반대편의 왼손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 우리 선생님들과 반대편이라서 오른쪽 왼쪽이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적은 손은 무시하고 검지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쪽 손은 엄지가 하나입니다. 열 가지 한번 천천히 다녀오겠습니다. 시작!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모 방송에서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젊은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동작을 안 하던 동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 될 수가 있어요.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손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르신이 되기까지는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창작활동으로 뜨개질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오른손 왼손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하철을 가끔 타보면 어르신들 이야기하시면서 달리는 차 속에서도 뜨개질을 하십니다. 창작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외국어를 새롭게 공부를 한다든지 또 악기를 배운다든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손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우리 신나게 한번 식사를 하신 끝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또 노래가 소름도시의 누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른발 뒤로 갔다 갑니다.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갔습니다. 오른발 있으면 왼발 있습니다. 똑같이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왔습니다. 자, 반대로 갑니다. 옆에 제자리, 옆에 제자리, 옆에 제자리 왔습니다. 자, 반대 다리 똑같습니다. 옆에 제자리, 옆에 제자리, 옆에 제자리 너무 잘하셨어요. 자, 돌리고 옆으로 넓게 돌리고 벌리고 돌리고 벌리고 돌리고 벌리고 돌리고 뒤로 옵니다. 돌리고 벌리고 돌리고 벌리고 돌리고 벌리고. 자, 이런 동작인데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주부님들, 우리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부탁드립니다. 옆에 제자리, 옆에 제자리, 옆에 제자리.